안녕하세요, 휘둥그레입니다. 자, 이번에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서 강의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. 그 중에 각술, 인플레이 타이밍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폭과 삥이 언제 터지냐, 이 터지는 시간대를 알아볼 텐데요. 폭과 삥이 터지는 시간은 똑같습니다. 정확하게 둘 다 3초가 걸리고,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폭과 삥이 터지는 데는 대략 3초 정도가 걸리고, 정확하게 타이머를 재면서 저희가 플레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생활 이 게임 속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삥 플레이 위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바닥에 치고 달리는 삥이나 아니면은 적배촉으로 던지듯이 좀 멀리 던지는 삥, 그리고 꼬린시키는 삥이 있어요. 꼬린시키는 삥이 뭐냐면,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곧삥을 칠 때 대충 어디에 터질 거라 예상하고 그 지점에 딱 떨어질 때 등을 돌리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, 여기서 녹방에서 눈통 앞으로 삥을 던질 때, 아, 내가 삥을 여기에 터지게끔, 그러니까 꼬린 지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. 이렇게 요 포인트에다가 삥이 떨어졌을 때 딱 터진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게 간단합니다. 이렇게 던져서 삥이 정확하게 제가 여기 터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삥이 이 정도 왔겠구나 해서 등을 돌리고 찔러 주는 거죠. 자, 곧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꼬린 지점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도착했을 때쯤 터지겠지, 딱 그렇게 각술 외우듯이 이런 거는 조금 외워두시면 좋고요.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3초, 타이밍상 마음속으로 3초 정도 세시고 등을 돌리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연습을 하셔가지고 터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삥을 등지고 가는 플레이, 개돌 플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삥을 활용함에 있어서 제가 특히 가스 때 정말 많은 삥 플레이들을 쓰는데, 제일 먼저 가복 삥 플레이를 알려드릴게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삥이 3초 뒤에 터지기 때문에 제가 눈통에서 가복 쪽으로 삥을 던지면서 삥을 등지고 이 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. 충분히 시간상 가능하고, 자, 던지면서 들어가 볼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자, 보시다시피 삥을 던지고 이분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3초가 안 걸려요. 그러니까 이런 개돌 같은 거는 즉흥적으로 사실 형성됐다기보다는 제가 이거는 어느 정도 시간을 좀 계산해서 간 게 맞는 거고, 그냥 일반적으로 좀 뒷삥을 깐 다음은 우리 옛날에 그 검복 보시는 분이 보통 요렇게 삥 까고 검 전진 하잖아요, 그죠? 근데 이 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등지고 가는 플레이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. 요렇게 삥을 깠을 때 이제 상대방이 바로 삥이다 해서 등을 돌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킬을 많이 했었죠. 다만 이 삥 깔 때 주의할 점은 거물배 스나한테 조금 민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이 삥을 잘 안 까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차라리 벽 튕겨서 건박스 쪽에 좀 튕구는, 건박스 쪽에 꼬린시키는 그런 삥을 많이 까는 편이죠. 아무튼 이렇게 등지는 플레이는 이렇게 일단 한번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. 간단합니다, 생각보다.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은 각술 영상들에 저는 삥까지 다 넣어놨어요. 거기에 제가 평소 쓰는 뭐 삥 플레이, 뭐 곱삥 이런 거 다 넣어놨으니까 거기서 한번 외할 만한 것들 찾아보셔가지고 익히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
연막 꺼지고. 자, 삥 씁니다. 삥 3개. 하나, 둘, 셋. 공격 끔 깠어. 멀티 킬. 스페셜 포. 더블 킬. 아이고, 그래. 미스. 원